선생님,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모든 꽃이 여러분 봄에 피지는 않아요. 꽃 하면 사실 떠오르는 계절은 봄일 수밖에 없어. 봄에 막 벚꽃도 피고 만물이 이제 막 소생하는 계절처럼 느껴지니까. 하지만 여름에도 여러분들 해바라기가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겨울에도 동백꽃이 피잖아. 내 인생에 꽃이 피는 계절이 언제 올지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당장에 여러분들이 3월 학평 치르고 6월 평가원 치르게 되면 분명 나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한 친구인데도 성적이 더잘 나오는 친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 있거든?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친구가 꽃을 피우는 시기와 전성기의 계절이 나의 계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말을 엄청나게 실감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선생님이 고3 때 고등학교 생활 내내 너무 너무 선생님을 괴롭혔던 과목이 있었어.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았거든. 쉽게 유추해 볼수 있는데 바로 수학이었어. 수학을 진짜 열심히 했어. 성적을 올려보려고. 하루에 공부 시간을 12시간의 순공부 시간으로 확보를 하면 8시간을 막 무조건 수학을 공부를 한 적도 있었고, 해당 과목의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남자 선생님을 좋아 하려고도 노력해봤어. 근데 좋아하는 감정은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고. 근데 수학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가 않는 거야. 분명 내가 알기로 공부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학은 그냥 항상 늘 나를 배신해왔어. 막 썩을 학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 아, 진짜 이제 그냥 수포자가 돼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3 때 고민을 했어. 왜냐면 정말 많은 시간을 수학에만 할애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선생님의 좀 마음을 다잡아 줄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게 학교에 이제 좀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 이미 대학에 간 선배가 고등학교 모교를 방문을 해서 후배들이랑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좋은 대학에 간 선배 언니가 와가지고 이제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 얘기를 했지. 아, 언니, 저 진짜 수학 포기할까 봐요. 아, 맨날 다른 과목 두세 배로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그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다지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않고서 끝까지 수학을 잡고 있다 보면 샤프가 손에 쫙쫙 달라붙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어. 샤프가 손에 어떻게 달라붙는다는 건지 사실 그때 와닿진 않았지만 그냥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만 받아들이고 끝까지 잡고 있었지. 그리고 샤프가 손에 쫙쫙 달라붙는 그 마법 같은 경험을 수능 당일날 하게 됐어. 선생님 때는 수리 영역이었고 수리 영역이 80점 만점에 80점 만점이었던 시절이었어. 선생님이 수능 전에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치렀을 거 아니야. 여러 번의 모의고사 속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때가 60에서 한 64점이었어. 그러니까 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정도가 나오는 점수였는데, 수능 당일날 이 샤프가 손에 달라붙는 경험이 뭐였냐면, 얘가 진짜 물리적으로 손에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1번부터 문제를 쭉 풀어나가잖아. 얘가 막힘없이 풀리니까 진짜 이게 쫀득쫀득하게 풀이 과정이 써지더라고. 그때 경험을 하게 된 거야.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진짜 잘본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잘 봐서 시험이 되게 어려웠던 시절에 딱 하나를 틀렸어. 평상시 모의고사를 볼땐 60에서 64점이었는데 수능에서 77점을 받은 거야. 선생님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 수능날 대박이 터지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나일 줄은 몰랐던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그 전에 수학 해도 안 되나 보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더라면 선생님은 내 한계를 깨는 경험을 하지를 못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한계를 깼을 때이 찾아오는 엄청난 성취감과 희열도 맛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눈앞이 아찔해지는 이 순간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듯이 여러분들의 포텐셜이 언제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왜 나의 계절이 있고 다른 사람의 계절은 다른 것 같아. 막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 차근차근 끝까지 발전해 나간 신라처럼 우리 1년을 한번 장식을 해보자.